공작기계의 정밀성을 높인 계기가 된 거라고요? 맞습니다. 자, 이 열쇠의 크기는 6cm, 7cm 정도 되죠. 그 안에 그 슬라이드 홈의 구조들을 만들려면 훨씬 작아야 되죠. 아, 그럼. 자,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를, 10여 개를 만들려면 단 하나의 공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이전까지 2.5mm 공차. 네.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헐렁해요. 쉽게 뚫릴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이 브라마라는 엔지니어는 네. 금속을 잘 다룰 수 있는 천재적인 소년 하나를 고용합니다. 18살짜리 소년. 어? 18살이요? 네. 아니, 저렇게 막 하이테크 막 그런 천재인가? 정밀한 네. 자물쇠를 만드는데? 손이 네. 작았나? 천재. 네. 헨리 모즐리는 금속을 굉장히 잘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브라마가 바로 알고 채용한 것이죠. 자, 브라마가 채용했을 때 헨리 모즐리는 네. 기존에 있는 공작 기계로는 아까 말씀드린처럼 뭐 1, 2mm 수준 이하로는 절대 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기계를 개발합니다. 그게 바로 헨리 모즐리의 철제 선반이라는 겁니다. 그 우리 정밀공학의 시작이 이제 제임스 와트의 그 보링 머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아, 나무라고요? 나무였어요? 나무였어요. 보링 머신이에요? 예, 예. 나무였기 때문에 2.5mm 정도가 한계였어요. 헨리 모즐리 나온 거죠. 어떻게 나무로 생각을 못했는지. 나무로. 자, 그러면 생각을 또 조금 더 해보시죠. 10mm하고 10.1mm를 네. 차이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확대? 정... 재야 돼요. 재야 됩니다. 네. 어, 그렇죠. 자아가 우리가 눈금 보면 1mm씩 돼 있죠. 네. 1mm 중간에 있는 걸 우리가 읽을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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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정밀한 자아가 나와야 돼요. 더 정밀하게 나와야 돼요. 네. 나사를 생각해 보세요. 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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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사. 나사. 자, 한 바퀴를 돌리면 네. 나사의 피치라고 하는데요. 나사상까지의 거리. 한 바퀴를 돌리면 나사상까지의 거리가 가죠. 네. 반 바퀴를 돌리면 반 가죠. 반만 가죠. 거기다가 기어를 달면 10대 1 기어를 만들면 그거 중에 다시 10분의 1만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 쪼개고 쪼개네. 그러니까 아, 네. 이때 만든 게 마이크로미터라고 하는데 1000분의 1mm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걸 정밀하게 만드니까. 자, 마이크로미터가 나오고 정밀하게 이송하는 장치가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어떤 발견이,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상상을 좀. 작아지지 않을까? 정밀해졌다는 거는 작아지는 의미도 또 됩니다. 불량률이 떨어집니다. 불량률이 떨어지죠. 근데 불량이라는 것의 의미를 어떤 걸 불량이라고 우리가 말하면 될까요? 일관적이지 않은 마... 일관적이지 않다. 네. 그죠? 네, 맞습니다. 일관적이지 않다. 표준 범위에서 품질이 올라갑니다. 벗어난다. 예, 품질이 안 맞고. 그 표준이 되기 위해서는 네. 부품들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자, 똑같다는 기준이 뭘까요? 닮았다. 10.1mm, 10.11mm, 10.09mm. 이게 똑같다는 기준을 정해야 되거든요. 표준. 마이크로미터가 생겼잖아요. 네. 이제는 그걸 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그치. 조립이 될 수도 있고 네. 조립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것을 공차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표준으로 인정한다. 네. 이런. 업계에 표준이 생깁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ISO 표준이. 네, 그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면 ASMR. 이제 조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조립이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공작기계를 만들 때는 공작기계의 정밀도가 밀리미터 단위다 보니까 네. 상대물에 맞추는 게 어려웠어요. 아, 맞다. 조립을 하면서 가공을 합니다. 조립이 되도록. 되도록. 그게 자연스럽게 대량 생산으로 이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미리 만들어버리면 됩니다. 네. 네. 공차만 만족하면. 그러네. 미리 만들면 어떤 걸 지금 생각해보시면 우리 그치. 소켓 같은 거 네. 어떤 경우도 끼면 똑같이 끼죠. 그렇죠, 약속한 그렇죠, 대로 구멍만 그렇죠. 뚫어놓으면 그거 넣으면 되니까. 넣으면 됩니다. 이 현대 대량 생산의 주춧돌이 됐던 대표적인 산업 하나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산업일까요? 바로 자동차 산업입니다. 오! 시작될 때 저렇게 오른쪽에 작은 자동차를 시작했다가 네. 이제 나중에는 저기 10밀리언이라고 돼 있죠? 네. 1000만. 저 자동차는 나중에 1650만 대가 팔립니다. 1650만 대? 엄청나게 팔렸네. 아니 뭐 자동차 하나 만들 때마다 부품이 한 3만 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정밀한 공작 기계가 없었으면 이거 하나하나 그때그때 만들었어야 돼. 어떻게 생산하냐. 그러죠. 더 비쌌겠다. 말이 안 돼. 근데 지금 자동차를 우리가 집집마다 다 뭐 한 집에서도 몇 대씩 가질 있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연 게 이 시대. 이 시대가 됐습니다. 사실은 그전에도 이미 부품이 표준화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립하는 데 걸린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죠. 60분에 한 대씩 생산이 됐습니다. 야. 출하되는 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베이어 조립하는 그 라인 때문에 얼마 정도 줄었을 것 같습니까? 뭐가요? 그 비용?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할 때 걸리는 시간. 소요 시간이. 소요 시간. 줄어든다고. 1000분의 1. 네. 700분의 1. 네. 저는 24분의 1. 컨베이어 벨트를 딱 도입하는 순간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4초에 한 대씩 나온다. 잠깐 24초? 대충하다 차 한 대가 나온다고요? 오! 어마어마하다. 할만했네. 와. 와, 지금도 한 대 만들었네요, 지금.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몇 대가 지금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어떤 대량 생산이 됐던 것은 이 컨베이어 벨트만 들어간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역할들이 많은데요. 한번 영상을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아, 유명한 영화. 모던 타임즈. 오, 일을 너무 잘하네. 거슬러 올라가네. 아, 안 돼, 안 돼. 놓쳤어, 저기 약간 풍자한 거야, 그치? 네, 네, 그렇죠. 저게 유명한 장면이죠. 네.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약간 비인간적이다. 비인간적이죠. 네. 네. 그러니까 문명은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의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굉장히 생산성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인간이 거기에 맞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컨베이어 벨트의 혁신에 따라서 뭔가가 많이 바뀝니다. 헨리 포드는 이미 100년 전에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 오우. 주 5일제 근무를 정착시킵니다. 와, 진짜요? 100년 전에? 그 다음에 주말에 그러면 시간이 나지 않습니까? 네. 이 사람이 무엇을 했을까요? 차 타고 놀러 가요. 맞습니다. 오, 그게 차의 소비를 더 촉진시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허. 이게 그냥 기계고 산업이고 기술이고 보기 전에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 겁니다. 처음에 헐벗은 사람들을 바꿔줬죠. 네. 굶주린 사람들을 바꿔줬죠. 네. 사람들의 주말을 돌려주는 겁니다. 라이프를 바꾸는 게 공작기계의 힘인 것이죠.